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경제 바닥났다 훌라훌라, 국민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 평화 훌라훌라, 휴전선에 직빛 철수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살인 독재 김씨 왕조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선 위장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한국경제 바닥났다 문재인은 훌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요금 올라간다 중금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훌러가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인 훌라훌라, 영세상인 눈물 난다 영세상인 자살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에 투쟁이다 훌라훌라, 가족 위에 투쟁이다 조국 위에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